아하, 고려아연 이게 참. 고려아연 같은 거는 지금 뭐, 사실 지금 들어가서 손실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뭐, 레버리지 엄청나게 크게 띄우는 사람들은 분명히 또 아작이 날 수가 있다. 일단 저기 대의장님 관련된 이제 회원분들은 상당히 좀 손실이 큰 상황에서 계속 머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보니까 좀 이탄 부분도 만들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75만 원대면은 요쯤에 나간 거거든요, 요쯤에서. 여기서부터 매도를 했었단 말이지.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눌렸다는 느낌이 드니까 저기서 떨어질까라 예측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금 전부 다 묶여있는 상황인 건데, 좀 늦게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한 요 구간대에서 다 물려있을 것 같아요, 요 구간. 1차, 2차 이렇게 있는데, 1차는 이미 다 여기서 다 터졌을 거고, 다시 들어간 사람도 분명히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날 여기서 고점 찍고 반대매 다 터지고 조정 주고 둘째 날하고 셋째 날까지 밀어 올린다는 거는 아직 지분을 갖다 다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내용인 건데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딱 좋아 보이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뭐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제가 삼자의 입장에서 지금 대입장님과 대입장님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지만, 그게 우리가 될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라고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도를 한다. 이걸 매도할 때 제가 차트 보고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뭘 보고 하라고 했어요? 기본 가치 보고 얘기하라고 했죠. 기본 가치에서 고평가된 것들 찾아가지고 매도를 하면은 일시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원래 가치로 회귀한다. 그런데 고려아연은 왜안 했느냐? 고려아연은 적대적 M&A 붙었다고 얘기했었죠. 요것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그 대입장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떠한 그런 부설수 있는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세요, 지분 싸움이잖아. 지분 싸움에서 결국에는 두 명이 붙는 건데, 두 명에서 한 명이 떨어질 거잖아. 그럼 이한 명이 산 지분은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시장에 출회가 되거나, 무언가 이슈가 있어서 뭐, 얘들 두명 중에 한 명이 또 어느 정도 가격에 받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주가는 분명히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올 건데, 이 기간을 갖다가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했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상장 이후 3에서 다섯 번째 수급이라 좋게 보고 안 보는데, 상장 이후 3에서 5? 오늘도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들고 가볼 싶은데, 기관 플러스 외국인 수급이라 좋게 봐도 될까요? 기관 플러스 외국인 수급, 이거 의미 있나요? 지금 고려아연 사태에서 이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이 수급 보고 투자해서 그래요. 수급 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수급이나 외인 기관 이런 거 보는 사람은 초짜예요, 초짜. 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 불필요한 자료입니다, 불필요한 자료. 아, 그거 멋진 인생님, 제가 안 그래도 오늘 그거 2탄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1월물로 롤업을 하라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1월물이 중간에 12월물이 끼어 있어요, 12월물이. 근데 지금 11월물도 백워데이션 상태란 말이야, 백워데이션. 그러면은 지금 고려아연 주가가 얼마입니까? 고려아연이 주식 지금 143만 천원이죠. 143만 천원인데, 이게 선물로 보면은 백워데이션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죠? 거의 한 4만 원 차이 나죠, 4만 원. 근데 이게 1월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자체가 사실상 잘못된 거야. 보시면 거의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당연히 선물 하락 가치에 갖다가 떨어지는 게 맞으니까 차이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 자체가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은 원래 가치로 갔을 때그 당시에 2월이나 뭐 이럴 때 거래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주가 자체가. 아니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대응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티코가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지금 보시면은 1월물 여기 돼 있잖아. 그죠? 보시면 여기 다 비어 있잖아, 여기.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문제예요. 근데 이게 망한 게딱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그 뭐냐, 잡주 컬렉션에 모아둔 거 있죠, 여러분들. 이게 딱 망한 게, 이게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그 유가 마이너스 빵원 갔을 때, 그때 그거란 말이야. 그때 그건데, 신한 레버리지 WTI랑 삼성 레버리지 WTI랑 지금 수익률 차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건 아직도 마이너스 64고, 이거는 20%까지 올라왔잖아. 이 차이가 뭐냐면, 롤오버를 망쳐서 그래요, 롤오버를 망쳐서. 저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신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를 그냥 다음물로 넘겼어. 바로 다음물로. 예를 들어서 뭐 6월물이라 칩시다. 그러면 원유 롤오버를 7월로 넘겼단 말이야. 근데 삼성의 이 어리버리한 인간이
자기 딴에는 생각을 한 게, 롤오버를 갖다 이렇게 촘촘하게 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넘긴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지금 수익률 차이 보이시죠? 이거 아직도 마이너스 64%라니까? 그래서 똑같은 1억 박은 사람들이, 신한은 거의 뭐 마이너스 95%까지 갔다가, 다시 한 70%까지 올라왔어요. 1억 7천 마무리 됐는데, 삼성은 마이너스 95% 갔다가,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 64%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130% 갔잖아. 쟤들 마이너스 80%, 90%예요. 그래서 멋진 인생님이 저거 잘 잡아내셨어요. 캐치 잘하신 거예요. 제가 2탄 영상을 그거 위주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아장이 난 겁니다. 저거는 회복이 안 돼요. 만약에 1월 달 걸로 가라 그 집어넣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1월 달 걸로 넣은 사람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100명 넘는 인원이 만약에 1월 달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저거 또한 또 손실이에요. 저 스프레이드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은 지수 외에는 보지 마세요. 지수 외에는 개별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지만 개별 종목에서 기관이랑 외국인이 수급 조절할 정도의 종목이면은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이 정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로섬 게임에서 자기 포지션을 공개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사실상 제로섬 게임에서 포지션 공개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포지션 공개는 상관이 없다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영상에서 남겨드렸는데, 아니, 호가가 얇은 거에다가 수백 명을 끌고 들어갔어. 그 거기에다가 또 선물을 한게 문제라니까. 분명히 이거 하기 전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저처럼 고려하연 지금 누가 봐도 고평가다. 이거 고평가인데 M&A에서 수요 공급 따라서 지금 수요가 넘쳐나니까 공급가를 초월해가지고 적정가 한 65만 원에서 75만 원이면은 적어도 20% 정도는 고평가로 간 거다. 매도 쳐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 정도면은 반대로 20% 떨어질 수 있겠지라고 얘기를 할 거고, 아, 선물이니까 그러면은 20%가 수익이 단기간에 200%가 날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한 방에 간 거지. 고려하연 첼시 입장에서 싸게 매집하는 게 좋을 텐데 대입장 때문에 주가 폭등이 오는 바람에 곤란해졌을 수도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봅시다. 지금 원래 처음에 시작 가격이 얼마였어요? 75만 원인가 이랬나? 여기서 80 얼마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 가면은 회사에 위험을 끼친다 이렇게 됐잖아. 왜냐면 회사 자금으로 한다 그랬으니. 그래서 최대한 요거 위에서는 살 수가 없는 가격이었잖아. 그리고 MBK나 뭐 여러 가지 애들도 이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조 단위로 좀더 들어가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대입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도를 한건 아니지만 호가가 얇아. 호가가 얇다는 말은 뭐냐면 아래쪽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위쪽에서 노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 구간에서 산 애들이 평단이 대략적으로 보면 70만 원대잖아. 70만 원대인데 이 70만 원의 차익을 그대로 보려면은 위로 올려서 조금 조금씩 파는 수밖에 없어요. 조금 조금씩. 그렇잖아. 지금 여기가 거래량이 123만이라고. 그럼 요것만 대략적으로 봐도 한 500만이라고 칩시다. 500만. 500만인데 여기 지금 폭등했을 때 거래량 합쳐봤자 100만이 되지 않아요. 그럼 평균 적으로 이 500만을 갖다 여기에서 던져버리면은 손실이라니까. 평균 손실이 아래라고. 그러면은 이 아래에서 떨어졌을 때 지분싸움 하는 애들은 유리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이렇게 뭐 유사투자자문이나 이런 애들은 지금 손실이 애매하단 말이야지. 회원들한테 수익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회원들이 팔려고 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위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요 시간에 A그룹 넣고, 요 시간에 B그룹 넣고, 요 시간에 C그룹 넣자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면은 A그룹 거 B가 사주고, B그룹 거 C가 사주고, C그룹 거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총 떼면 유사투자자문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라고. 떨어지면 다시 물 타고 올리고. 근데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이 들어가 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야. 내 계좌 자체가 여기서 이미 평단 자체가 여기서 박살이 나버리니까 여기서 사실상 손절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전체 다 손절하라고 얘기해 못 나오는 거라고. 얘들이 손절하면 손절하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내 계좌의 손실이 만약에 1억이었는데 이걸 손절하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2억, 3억이 된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 계좌에서 내가 한 몇백억이 있어. 그럼 이거 담보 기다릴 수 있겠지. 근데 백몇억 있는 게 아니라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75만 원이었는데 75만 원이 요렇게 보면 요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까지 올라갔잖아. 여기서 물을 추가적으로 탔다면 어떻게 될 건데? 지금 어제 영상에서 14계약 나왔었잖아. 그 14계약 나온 사람이 여기 75만 원대에서는 2계약이었다면. 근데 요거를 갖다가 며칠 동안 계속 올라가니까 분할 매도를 한 거라면 끝나는 거죠. 저도 이거를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그냥 되게 간단한 거예요. 차트 보는 애들은 거의 다 하는 거. 거꾸로 보기를 해가지고 뒤로 돌렸을 때 요런 지점, 요런 것들. 고가 갔을 때 한번 반대매매 치는 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요까지는 가능하지. 근데 이미 포지션 자체가 여기를 뚫었잖아. 뚫었으면 이거는 그냥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참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분을 갖다가 만약에 10%를 모았어. 어? 근데 주가가 보니까 140만원까지 가네? 내 평단은 70만원인데? 그럼 이걸 갖다 누가 계속 사요? 그냥 팔겠지. 이 고려아연이 이게 뭐라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모든 걸 진행을 하는 거는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뭐 어떠한 무언가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적정 주가에서 엑시트를 하겠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MBK고 뭐고 얘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뭔데? 최씨 일가. 얘들이 하려는 건 뭔데? 얘는 뭐 경영을 하겠다. 뭐 창업주의 그거를 따르겠다. 뭐 이렇게 될수 있지만, MBK는 그냥 적대적 M&A로 기업을 불린 다음에 가치를 갖다가 곱하기로 받아서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지금 이미 200% 됐다니까, 이미. 이미 200%는 됐어. 이걸 갖다 왜 사냐고. 사겠어요? 얘들은 돈밖에 관심이 없다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 너무나 땡큐지. 굳이 어떤 경영을 하지 않고서라도 엑시트를 할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뭐 우리 사주까지 뭐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주변 시장에서는, 와, 지분 싸움 졸라 치열한데? 이거, 야, 더 가겠다. 개꿀이네.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사 투자 자문에서는 또 보고 있겠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이거 정고 좀 뚫으면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러고 있을 거라고. 종고 보고 났잖아. 그럼 지금 거래량 터지고 있을 겁니다. 주식 좀 한번 볼까요? 장마감 전이죠. 이미 VI 걸렸잖아. 단타 급등주 추천하는 유사 투자 자문이 대부분 여기 발동 예상가 VI 보고 거의 다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쪽은 치는 애들 있고, 한쪽은 여기 VI 바로 아래 호가에 걸어둔 애들 있어요. 어디까지 큰 그림이 그려진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여기는 승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없다니까? 이게 에코프로처럼 되는 거야. 에코프로처럼 오늘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윗골이 나오는 그 순간 이제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는 거야. 처음부터 저런 거안 하는 게 낫지. 왜 하냐고. 주말에 끝났다니까, 저거. 주말에 저거 만약에 들어가 있는 사람, 뭐, 파탄 난 사람, 이거 진짜, 이혼이 아니라, 저런 건 이혼도 아니에요. 이혼도 아니고, 제가 저런 가정들이 어떤 걸 겪는지 알려드릴까요? 저런 가정들은, 일단, 진행을 하는 사람들, 반대면에 나가서 청산 나오고 빚까지 어마어마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일단 시체입니다. 시체처럼 다녀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유가 뭔지 처음에는 건드리지 않다가 물어본다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모든 걸 포기하는 심정으로 내가 1억 대출 내서 넣었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2억 5천 추가로 내라고 했다. 근데 여기서도 아직 청산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알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처음엔 이 사람 죽을까봐 아무도 얘기 안 한다고. 죽을까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도 어안이 벙벙하거든. 주변의 가족들이. 근데 주변 가족들이 한 일주일 지나면 정신 차리기 시작한다고. 이때부터 무서운 거야. 일주일, 이때부터. 여러분들 이거 진짜 가족들한테 치킨 하나라도 더 해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치킨이 아니라 이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돈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장난으로 이거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하는데 뭐 이딴 식으로 생각하고 할 거면 주식하지 마세요, 그냥. 분쟁 끝나면 선물 매도 줄을 서겠네요. 그렇게 선물 매도 줄을 선 애들이 전부 다 쳐맞고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쟁 끝나면은 주식 선물 올라가겠네요 생각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애들이 전부 다 쳐맞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투자자가 저런 변동성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일주일 지나고 어떤 뭐 문견우가 얘기했는데 한 2, 3일 지나고 3주 지나고 4주 지나고 두달 지나고 그때는 들어가면 괜찮을 거다 생각하면은 그때 가서 또 쳐맞는 거예요, 이거. 이 에코프로가 어디서부터 반대매매가 됐겠어요? 여기서부터 됐다니까? 여기서부터 돼가지고 오버슈팅 나고 아 여기서 매도해도 괜찮겠지 했던 사람이 여기서 또 죽은 거라고. 여기서 괜찮겠지 여기서 또 죽은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면 어떤 거냐면 포모예요, 포모. 어떤 건지 아세요? 에코프로 말고 고려아연을 말씀드릴게요. 야, 김대리, 고려아연 사! 사!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근데 최대리 저 새끼 뭐 나보다 똑똑한 것도 없는데 뭘 사긴 뭘 사? 내가 니한테 속을 줄 알고 이랬는데 여기서 갑자기 최대리가 저녁 쏘는 거야. 야, 오늘 니들 한우 먹어라, 한우!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사라고 했을 때 너는 왜안 샀냐? 어? 나 단기간에 40% 먹었어. 1억 넣고 4천만 원 벌었어. 한우 먹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한우 얻어먹고 나서 아... 너안 팔아 그러니까 어안 팔지 100만 원 간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은 뭐가 최대지 저 새끼 뭐 미친 새끼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100만 원간 거야. 그래가지고 김대리는 여기서부터 1차로 멘붕 오고 2차로 멘붕 오고 3차 100만 원 왔을 때 그때 그냥 산다니까. 야 최대리 나도 같이 가자 너랑 같이 간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요렇게 팔잖아요. 그럼 김대리랑 최대리랑 안 친했던 잡대리라고 합시다, 잡대리. 잡대리가 갑자기 뒤에서 보고 있다가 140만 원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병신들 하면서 나도 누른다니까. 그냥 물리고 그냥 가는 거야. 셋다 같이 가는 거야. 왜냐? 최대리는 아마도 주가 폭락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갈 줄 알고 자기 평단 부근에서 팔 거고, 일단 김대리는 자기 평단이 여기면은 손실 여기서 보고 손절할 거고, 잡대리는 이미 끝난 거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망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변동성 있는 종목에서. 거짓말 같죠?
아니라니까. 물론 최대리가 여기서 팔수 있습니다. 여기서 팔고 으하하하 할수 있는데 최대리가 아마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샀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버리지 더 세게 쳐가지고 여기서 손절 났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박살 났을 수 있고. 안 하면 뭐다?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로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삶을 베팅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실전방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실전방 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조금 더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사람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무조건 1,000만 원만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 아니, 그 1,000만 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봐요. 1,000만 원이면은 1억을 매도할 수가 있다고. 1억 매도. 근데 이거를 제가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상 증거금 채우거나 제가 롤업을 해야 된다는 적이 있죠. 요거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잖아. 요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저 몰래 2천 놓고 5천 놓고 이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억 매도하고 5억 매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증거금을 만약에 제가 채워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한400 정도 채운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은 800이고 이 사람들은 2천, 3천이에요. 돈은 채울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1억을 매도를 하고 제 얘기를 들었을 때 하루에 돈이 빠지는 거를 400, 500 보는 거랑 자기가 내 몰래 해가지고 1천, 2천 사라지는 거 보는 거랑 그럼 이거는 적어도 3배겠죠? 며칠 만에 3천 놓고 4천 놓고 이런 걸 보는 거면은 이 사람도 못 버팁니다, 이거. 근데 이 사람들은 버티죠. 왜냐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잃어봤자 우리는 1천입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든 해드릴게. 그럴 일도 없지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2천, 3천, 4천, 5천 이렇게 되면 이건 답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투자하는 금액 손실 가능성이 내 연봉의 50%가 넘어가잖아요. 이거 사람 막 갑니다, 여러분들. 막 가요, 이거.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10억을 가지고 있든, 100억을 가지고 있든, 1,000억을 가지고 있든, 똑같다니까? 돈 잃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증거금 채울 돈 없으면 몰래 해서도 안 되고, 그 경험 자체에서 만약에 내가 돈을 벌었다 하면 그게 더 문제라니까? 우리 여러분들, 실전방 여러분들 하시는 거는 시장에 대한 헤지예요. 헤지를 하면서 양방향 매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비중을 크게 실어. 그럼 이게 매도 포지션을 갖다가 풀로 잡는 거예요. 풀로 잡는 거. 만약에 이렇게 잡으려고 했으면은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하냐면 비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주식을 일부 사고 일부는 선물을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구간대 가격대를 갖다가 조금 틀잖아요. 틀면은 분명히 안전마진을 만들 수가 있다고. 요 구간. 요것만 먹는 겁니다. 요것만. 그럼 이게 지금 헤지가 될 수가 없어요. 원웨이 가버리면은. 그냥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네이키드. 가진 것도 없이 다 파산 당하는 겁니다, 파산. 이거 회복 불가예요, 이거. 파산 조건 아시죠? 재산이 없어야 되잖아. 재산이 없어야 되는데, 이 파산을 의도적으로 노린 경우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면은, 명의 자체가, 이 파산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부동산이랑 막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면은, 가족들 그냥 개털입니다. 그냥 개털이라고. 미리 재산 분배 해놓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개털이에요. 답 없다니까. 절대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사이버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행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절대로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이런 거 보면서 투자하면은 나도 모르게 좋은 점만 그런 걸 보고 찾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고려아연 진짜 150만 원 갔네. 그냥 다 끝난 거지. 만약에 진짜 자금 있어서 이거 버텨라고 해서 버틴 사람도 오늘 끝난 거예요. 오늘 끝난 거. 그래서 이거 진짜 대익장님이고 회복 안될 거예요. 회복하기 힘들 거예요. 첫 번째 실수가 본인이 같이 포지션 잡으신 거고, 두 번째가 자금 있으신 분들은 롤업을 해라 얘기했던 거고, 세 번째는 월물 다르게 얘기해 준 거. 이거 세 가지는 진짜 치명타일 겁니다. 진짜 치명타일 거예요. 주식과 선물은 금액적으로 몇대몇 비율이 좋을까요?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그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만 똑같이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식과 선물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겠다 하면은 선물은 아예 하지 말고 하고 싶다 하면은 계속 공부를 해서 시간에 투자하는 걸로 가야 된다. 아셨죠? 여러분들 프로처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서 분명히 제가 100% 전달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0.1%만 틀어져도 여러분들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대이짱님 영상 보라고 제그 스터디 클럽의 방에는 올려드렸잖아요. 그 링크 보시면 아는데 대이짱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수없이도 겪어봤지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수없이 겪어봤던 데이터가 지금 본인과 본인의 유료방 회원이 같이 들어갔던 그 데이터는 없었을 거야. 있다고 하더라도 상한가 연속 두방 맞은 데이터는 없겠지. 그거 한 번이 끝나는 겁니다. 나 혼자 했으면 탈출했을 거를
내가 그분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거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갔기 때문에 그분 역시도 지금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분이 회피하지 않고 대응하는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나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사실상 첫 단추가 상당히 잘못 끼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그때 뭐 5천 넣고 버틴다. 5천만 원 정도 여기 매도 친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데 넣고 버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의미 없죠? 여기서 추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머리 오늘부터 뜨뜻해지는 겁니다, 이거. 요까지는 어떻게든 버텼을까요, 요까지는? 왜냐면 110만 원일 때 5천 손실에 1억을 넣으면은 두 배수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네, 사실 머리 뜨거워집니다, 저거.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가장 편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해선 보면 저런 경우가 많아서 증거금 더 넣는다고 버텨지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그죠? 해선은 양반이라고 하는데도 이거 보여드렸잖아. 멀리 볼 필요 없다니까. 다시 한번 또 켜야 되나요, 이거? 중국 거 한번 또 다시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연휴 기간이 7일이었는데 여기서 마무리된 거를 다음날부터 위까지 올렸더라. 지수를 갖다가 거의 30% 40%를 올려가지고 이 사이에, 와, 야, 여기에서부터 40% 올라갔잖아. 이거 무조건 매도다. 이랬던 애들 여기서 다 죽었다고 얘기했잖아. 중국 명절일 때 지들은 다 죽은 거야. 이렇게 났다고. 어쨌든 지금 가장 심란한 사람이나 뭐 마음 아픈 사람은 고려아연 관련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뭐 이걸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뭐 라이브도 하고 웃고 뭐 그런 거지. 만약에 저 이거 들어갔으면은 100% 저도 매도 포지션 잡았겠죠. 매도 포지션 잡았으면 지금 이거 같이 죽는 거야, 그냥. 우는 거야, 그냥. 옵션으로 큰 손해 보셨던 고기국수님처럼 세력 표적이 돼요. 세력 표적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력 표적이란 건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들이 지어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시장 참여자가 선물이나 이런 건 엄청나게 많고,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은 건데, 프로그램 로직상 어떠한 알고리즘에 맞아서 무지성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영상에서는 어저께 밀어버리는 쪽, 그러니까 옵션 쪽이 많은 쪽으로 해서 밀어버렸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 선물이란 게 주식이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식에서 지금 무지성으로 애들이 많이 사잖아. 유사투자 자문도 그렇고, 막 지금, 아까도 김 대리 얘기해드린 것처럼 막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 그렇게 되니까 포모해서 여기서 올려버리는 거란 말이야. 올라가니까 선물은 당연히 따라서 상한가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기관 동향 수급 보고, 외국인 수급 보고,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안 된다니까? 기관 수급 보고 외국인 수급 볼것 같으면은 이미 코스피는 바닥에 가 있어야 돼요. 이거 제가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거 자신 없어서 그냥 안 건드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안 건드린다는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죠?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배팅이 들어간 거야, 배팅이. 내 인생 배팅이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배팅 들어가지 않고 지금 공매도 못 하잖아. 공매도 못 하니까, 아씨, 이거 공매도 못 하니까 아쉽네요. 공매도 할수 있으면은 여기에서 그냥 한번 한두 개 한 매도 했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거는 계속 증거금 채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반대매매 나오는 게 조금 적어요. 왜냐면 레버리지가 낮기 때문에. 근데 에코프로 때는 이 공매도 진행했다가 나가 떨어진 사람도 많긴 해요, 사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AI가 발달하면은 여러분들 시장도 발달합니다. 시장도 발달하면은 주린이도 발달해요. 주린이가 에코프로였을 때 이때 못 먹었던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려아연 같은 거 하나 걸리면 얘들은 지금 고려아연이 아마 여기일 거라 생각을 한다고. 여기일 거라 생각해요. 눌리면은 다시 들어가서 이까지 올릴라 생각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25,000원이잖아요. 30만 원 15배 갈수 있는 건데, 이론상으로 봤을 때 50만 원에서 30배 간다고 칩시다. 적게 봤을 때 10배만 간다고 칩시다. 그 500만 원도 가능한 거야. 근데 이게 주식 수량이 또 없잖아.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더 높습니다. 골 때리죠, 저거? 저거 회복 못해요, 저거. 이거는 어제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여기서 진입했다가 여기서 증거금 못 채워넣은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경영권 분쟁 때문에 저렇게 오른 건가요? 경영권 분쟁에다가 플러스로 아시겠지만 유사투자자문 붙었지 뭐. 지금 여기 거래량 보세요. 1230만 주. 이거 유사투자자문 안 붙으면은 거래량 안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 호가가 하루에 아무리 거래량 많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11만 2195주잖아요. 지금 이거 거의 몇 프로 오른 겁니까? 18% 올랐죠? 지금 여기가 상한가거든요? 상한가하고 18% 오르고 그랬는데, 여기 거래량 터진 거 보면은 14만 주야. 12만 주, 25만 주로
상한가 한 번, 거의 두 번을 올린 거란 말이야. 여기 있는 애들이 이런 거, 애들이 물량 다 쥐고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차트 해석을 할줄 안다고 얘기했던 차트 강의하는 사람은 이런 거 아예 사면 안 됩니다. 사면 안 돼요. 이렇게 쭉 빠질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다 던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제 아시겠죠?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차트 강의 절대로 하지 않고 거래량이나 뭐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수준에서 여러분들 판단하면은 그 판단 한번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까지 길바닥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 괜히 뭐좀 해보겠다라고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가족까지 바닥에 다 앉는 거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겠습니까? 금융은 냉정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하시면은 개별적으로 선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옵션이나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예 말씀을 안 드리죠. 옵션 이런 건 아예 하지 마세요. 양매도가 뭐 많더라, 양매수가 뭐 안전하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 파는 사람들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이론은 이론에서 그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셨죠? 뭐 옵션 매수는 할수 있지. 왜냐면 뭐 레버리지 작게 해가지고 헤지용으로 할수 있는데 양매도 하겠다. 죽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책들 찾아보면 양매도 안 하는 게 바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적은 것들도 많던데 차라리 바보가 낫죠. 괜히 아는 척했다가 양매도 해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한 가지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리장님은 절대로 뭐 어떤 회원들에게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진행한 부분은 없을 것 같더라. 다만 너무 헤지 관련이 잘안 됐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포지션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그런 거 조심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아이는 작전주인가요? 작전주 아니에요. 저런 건 작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총이 26조잖아요, 시총이. 시총이 26조인 거는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작전을 했던 걸 갖다가 한 방에 다 날려먹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작전 못합니다, 이런 것들. 그냥 개인 투자자들과 모든 그런 원기옥 같은 거죠, 원기옥. 지구야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냥 주가를 그냥 계속 밀어 올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고려아연이 주주. 요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99명은 분명히 주린이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한 명이 뭐 어떤 전문가가 되겠지. 포지션을 잡을 줄 아는 전문가. 전문가로서 선물도 할수 있어. 그러면은 99명이 어떤 포지션을 잡을 것 같아요? 매수? 매도? 여러분들 주린이가 매도를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주린이들은 매도 포지션 자체를 아예 모르잖아. 매수만 한다고. 매수만 하고 전문가는 매수 매도에 대해서 다 자유롭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한 명의 전문가는 매도를 친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관리를 하고, 매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미리 매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블록딜을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주린이들은 무조건 맹목적인 매수만 하잖아. 근데 이게 100명에서 1%인데, 1000명, 10000명 간다고 칩시다. 그리고 10만 명이 참여를 한다고 쳐요. 10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쳤을 때, 이 전문가의 비율은 똑같이 100명 중에 1%일까요? 아니죠. 여기선 0.1%, 0.01%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사리 게임 자체가 안 돼요. 무지성 매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포지션에서 어떻게 하느냐? 저도 전문가로 칩시다. 제가 뭐라고 했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라고. 근데 지금 이 전문가였던 한 명이 판단을 잘못해서 자기 친구들 200명 조금 넘는 한 1000명 되는 사람들과 함께 전문가도 보류를 하는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많이 해도 1001명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매수 포지션 주린이가 적어도 1만 명이다. 거기다가 사모펀드, MBK, 그죠? 최씨 이런 1만 명보다 훨씬 더 위력이 세다고 생각되는 한 10만 명, 일당 10만 명 되는 애들이 매수를 싸우고 있다. 그럼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21만 대 1001명의 싸움이잖아. 이길 수 있겠어, 이게? 얘들이 이게 스파르타라고 하더라도 못 이긴다고. 아주 간단한 논리죠. 절대 못 이겨, 절대. 그런 상황입니다. 힘내십시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영상이나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앞부분, 뒷부분 뭐다못 보신 분들은 편집해서 올라간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내시는 그날까지 다음 라이브에서 또 질문 있으시면은 준비해서 오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